네, 다음에 법률 향해 들어갈게요. 그첫 권리 변동은 너무 이렇게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기출 문제 나온 적 있는데 그때 나온 기출 문제만 나중에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잘 출제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내는 것이 그 파트입니다. 자,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려가면서 공부하셔야 되지. 예? 자꾸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오게끔 만드시고요. 자, 두 번째 파트가 이제 법률 행위입니다. 뭐에 관한 거. 그래서 이게 법률 순서 나누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법률 행위도 의사표시 개수 가지고 뭐 가지고 그냥 설명 들으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하나짜리 하는 거 있었죠? 마주 보는 거. 그다음에 별이 뭐 하는 것? 나란히 가는 거. 그래서 맨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쓰는 용도가 많죠? 법률 행위 밑에다가 능력 쓰면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느냐? 그래서 하는 게 지금 어려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채권 행위, 그다음에 물권 행위, 그리고 여기다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제 괴롭히는 말이 준물권 행위. 자, 그럼 이제 채권 행위란 말이 힘들면 우리가 민법 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민법 전이 1편이 총칙돼 있고 2편이 물권돼 있고 3편이 채권.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시험법에 우리가 그럼 총칙 있고 물권 채권 있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제가 563조 매매를 해서 응? 물권법에 186조 무슨 행위를 해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제가 강의하면서 쓰는 조문은 몇 개가 안 돼요. 쓰는 조문 몇개안 되는데 거기서 계속 연결해 가잖아. 그러면 잘 보시면은 현실은 이렇게 돌아가잖아. 아, 현실은 매매한 다음에 나중에 등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의 법은 항상 뭐야? 아니, 등기가 돼 있고 나중에 매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자기 고집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들은 공부는 어디서부터 한다? 1패서부터 하는 게 맞다고. 아, 그거 틀린 건 아니야. 이 생각이 고정관념이 이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법은 거꾸로다, 거꾸로.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뭐할 걸? 편한 걸 가지고. 이거부터 맞춰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가장 어려운 데를 잡고서 머리를 막 쥐어 뜯어가면서. 밑에 걸 풀어가면 저절로 풀리는 이야기를 갖다가 어려운 데를 잡고서 하려니까 진전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총칙은 한 3페이지 피면 뭐야? 그냥 입작전 다시고 뭐야?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성질이 난다니까?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맞춰놔야지 답을 맞추는 것이고, 여기는 현실이니까 쉽게 쉽게 맞춰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강의 들으면 무슨 손해본 느낌 들어가지고 뭐이 앞에 거안 들었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저한테 처음 강의 때 얼마나 화냈어. 왔다 갔다 하니까 되는 거야. 정신 사납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자기도 모르게 그 편제가 맞는 거야. 왜? 아, 제 강의할 때는 제 스타일대로 뭐야, 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이지 그냥 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역으로 간단 말이야, 역으로. 그럼 여기 3편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행위자 붙여봐. 그럼 뭐야? 여기다 붙이면 그럼 매매는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이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야, 물권행위야? 뭐?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쏙 들어가? 어? 아,
아, 물권법이 있으니까 뭐야. 물권 행위라고 우기라고. 그러면 아, 편편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몇 편에 속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점수가 나중에 찍을 때 잘 찍어. 몇 편에 있는지를 모르면 어떡한다? 굉장히 힘들어. 보세요. 3편에 채권 있지. 2편에 물권에 담보물권 있지. 그럼 3편 채권에 2편 담보물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뭐라고 그래? 유담보 채권. 3편 채권에 2편에 담보물권이 안 붙어있으면 무담보 채권이라고 하잖아. 그럼 유치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은 네 글자. 물권 네 글자. 사람 물건. 채권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맞아요? 네. 그럼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속이 어디? 채권. 항변권은 채권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온리 주자.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어. 유치권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뭐 할 수 있어요? 못 주겠다고 덤벨 수 있잖아. 근데 항변권은 채권이니까 주인 바뀌면 그 원리가 다 어디서 나온다? 2편 물권 3편 채권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채권 유치권 있는 사람이 주인 바뀌었지. 걔한테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왜? 아, 채권은 그 처음 그 채권 처음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오은니 오은니. 근데 유치권은 올. 그러니까 채권 유치권 있는 사람은 혹시 경락돼서 경락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경락인한테 무슨 권을 행사할 수 있어도 유치권 행사해서 인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채권까지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있는 게 판례의 태도다. 판례에서 갈 필요도 없어. 이 속에 이미 의미가 다 뭐야? 담겨 있다는 얘기야. 그럼 3편에 채권 행위 있죠? 매매했죠? 매매했어. 다시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아, 매매 계약해서 다 끝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의 반대말이 뭐지? 아니 그 너무 나갔고 채권을 저쪽한테 대입하면 채무. 그러니까 채권 행위 매매를 하면 앞으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지. 응? 그래서 이 채권 행위는 보세요. 상대방이 채무를 뭐예요? 이행할, 그죠? 채무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뭐예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표현은 뭐 한다? 아니, 채권 행위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 의무 부담하는 행위란 말이야. 그럼 계속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 만나서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자, 물권 행위를 했어요. 무슨 행위요? 자, 이 법률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주는 걸 생각하란 말이야. 잔금 주고 뭐 주는 거? 그럼 잔금을 주면 어떻게 돼? 아니, 잔금 주면서 무슨 생각하냔 말이야. 아, 드디어 내가 내 집을 갖게 되는구나. 에? 요즘 내 집 마련에 보통 몇 년 걸리죠? 몰라, 나도 같은데. 뭐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가 두 발로 벌어서 내 집 마련하기는 너무너무 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보태줘서 뭐야 해서 그 취직하는 거지. 지가 두 발로 해서 벌기는 이제 뭐야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도와를 줘야 되는데 혹시 내가 돈 없으면 내 자식이 장가 못 갈까봐 전전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벌어서 네가 가라. 거기에 절대 뭐 하지 마세요. 의무 가질 필요 없어요. 에? 몇 세 넘으면? 19세 넘으면 난 법정 대리는 아니야. 법정이 아니라고요. 19세 넘으면 네가 할 것은 네가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시란 말이야. 네가 벌어서 네가 가라. 네가 알아서 생활하는 얘기야.
나한테 뭐 하지 말아라. 기대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애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 왜? 자기 인생이니까. 그 살아란 얘기야. 그래서 몇 세가 넘으면 여기 젊은 사람 있죠? 빨리 독립해 집에서. 빌부터 사지 말고 독립해서 자기가 뭐 한다?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도 뭐야? 거기에 뭐 하지 마시고 얼매지 마시고 뭐야? 아니야, 내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만 19세부터는 뭐야? 너도 능력자고 나도 능력자니까 내 인생도 살아갈 길이 아직 멀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독립을 하셔야 돼. 몇 세? 19세. 그러면 결혼해서 저들이 먹고 살든지 안 살든지 알아서 하는 거야. 자, 내 집 마련하는데, 그러면 잔금을 줄 때 이제 내 집 마련 생각될 거 아니야? 아, 소유권이 넘어오는구나. 등기서를 주는 사람도 무슨 생각을 들 거야? 이게 그게 소유권 이전 행위라고 보면 되는가? 소유권 무슨 행위? 그럼 소유권을 물권으로 고치면 되잖아. 물권 이전 행위다, 이게. 그래서 와서 뭐 하는 거야? 등기. 여기까지 했는데 등기를 안 하면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살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만 있다. 그때 쓰는 용어가 뭐야?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에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줬어. 그럼 또 만나야 됩니까? 채권 행위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만나야 돼. 근데 물권 행위가 끝나면 만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채권 행위는 뭐다? 또 만나야 되는, 이행하기 위해서. 근데 물권 행위는 만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채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왜? 이것 때문에. 근데 물권 행위는 끝. 잔금 줬으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게 뭐다? 물권 행위야. 그래서 채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고 물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희한한 게 하나 딱 붙어온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행위? 이것도 물권 행위 준하는 거니까 이행 문제가 남아 있지 않아. 그러면 주물권에 뭐가 있냐면은, 자,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 채무가 있어. 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라 하면요? 아, 그래. 편안히 살아라. 채무 면제해 줄게. 채무 한다? 네 빚을 탕감하느라 자유롭게 살아라. 할 수 있어, 없어? 채무 면제하면 어떻게 돼요? 채무 면제 후. 아니, 이제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끝이야. 채무를 면제했죠. 그러면 그 다음 만날 이행 문제가 없는 거 끝난 거야. 끝. 근데 채무 면제하기 싫어.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처음에 퇴직을 했어. 명예퇴직해가지고 한 10억이 있어. 그러니까 어딘가 뭐 하고 싶은데 하기 겁나 겁안나? 겁나지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일어나지. 그건 안전하자. 그런 대로 하면.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겉만 번들을 하지 실제 이익은 뭐야,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결국 자기 뭐야, 자기 인건비야. 하게 되면 좀 돈 좀 벌려고 그러면 또 뭐 하라고 그래? 또 확 또 바꾸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냥 자기 가서 노는 거야, 자기 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1억을 투자하시면 월 500씩 준대. 괜찮잖아. 그래? 그 1억을 딱 빌려줬어. 투자를 했더니만 500이 딱딱 들어와. 이렇게 석 달 들어와. 다시 또 우리 또
한번 더 이렇게 해보시죠.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또 500 떠들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6개월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기분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10억을 몽땅 맡겼어. 그럼 달달이 얼마야? 딱딱 들어와. 근데 딱 3개월 들어오고 나서도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잡아야지. 안 잡혀. 그래서 잡으러 노력해도 안 되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가다가 투벅투벅 걸어오다가 사람 이러면 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내 다 생명인데 이게 다 없었으니까 기댈 데가 없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 매여 있어요. 못 벗어나. 그러다가 오다가 보니까 저기 길거리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게 딱 보여. 그럼 떼인 돈 받아진다는 그 말 있죠? 그 플랜카드를 보고서 이제 마지막 심정이지. 가요. 병한테 가보니까 만나보니까 이 병은 얼굴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뭐 생겼다고요? 갑이요. 열받으니까 가서 뭐야 돈 못 받아 좋으니까 가서 이런 가서 뭐야 잡아다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래서 갑이 병한테 뭐야 채권을 뭐한다? 양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거 깍두기 하지 맙시다. 너무 적하니까. 자, 병이 갑에 대해서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라 합시다. 뭐다? 계속 돈 달라는 거야. 야, 뭐라 그래요? 나도 얘한테 받으면 줄 텐데 이는 못 잡겠다. 나도 이런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병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받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주라. 이 사람 받을 금액이 7억이야. 예? 근데 갑이 제안해. 아, 어차피 내가 못 받은 거니까 그냥 그러면 10억으로 대신 어떻게 퉁칠 수 없느냐. 병이 뭐야? 나쁜 거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래. 그러면 채권은 뭐 한다? 양. 그럼 채권 양도할 때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 채권은 뭐 한다? 양도해버렸어요. 갑이 의뢰한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럼 채권은 뭐 하면? 더 이상 만날 필요 있습니까? 없어. 그럼 채권 양도는 뭐예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으면 채권 행위가 아니야. 근데 이건 채권 양도니까 물권 이전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뭐다? 준 물권 행위란 말 써주는 거야. 채권 양도. 그러면 이 양도했다는 사실을 을한테 뭐 한다? 통지를 해야 돼. 뭐 한다? 그러면 이 통지는 양도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알리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관념통지 준법률행위. 관념통지에서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 이건 법률행위고 이건 준법률행위야. 채권 양도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준물권행위는 법률행위란 말이야. 이걸 또 모르는 사람 많아. 이걸 또 글자를 놓쳐. 이걸 또 준 법률 행위로 있는 사람 많아. 있는 그대로 아닐거든. 채권 행위, 물권 행위, 무슨 행위? 그 준 물권 행위. 에? 법률 행위 이단이다. 아니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국어 연습이 필요해. 법률 반대말은 뭐다? 아니 이거 몰라도 시험 보는 지장은 없는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 법률행위하고 같아 달라? 이거는 이쪽이야. 에? 그래서 이게 채권 뭐 하는 것? 채권 양도 채무 면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채권행위를
의무 부담 행위 이렇게 불러줘요. 의무를 뭐한다? 부담하는 행위다 이렇게 놓고 이거하고 이걸 묶어서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를 처분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처분 행위. 무슨 행위? 그러니까 3편의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하고 채무 이행 의무 부담 행위고 물권 행위를 뭐라 한다? 처분 행위라고도 하는 거야. 이건 처분하는 거야. 내 채권을 쟤한테 양도해버리는 거 처분하는 거지. 또 채무 내 네 빚 끝내자 간두자 빚을 탕감해주는 것도 뭐야? 처분이야. 그럼 처분 행위하고 무슨 행위?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는 이 용어로 대입해서 쓰는 거고 채권 행위할 때는 무슨 행위? 물권 행위나 준물권에 쓰는 거야. 됐죠? 그럼 문제 4번에서 7페이지에 문제 4번에서 다음 중 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요? 채권 행위가 아닌 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 부담 행위는 다시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러니까 교환을 계약을 했으면 이제 만나서 이행을 해야 되겠지. 만나서 임대차 했으면 이제 만나서 임차에는 이제 차임을 계속 내야 되겠지. 재매매 예약했지. 다시 매매하기로 예약을 했죠. 환매가 아니에요. 뭐다? 재매매 예약. 엄격성을 갖는 것이 환매고 환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매매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쨌든 이것도 뭐야? 예약했으니까 앞으로 만나서 이행해야 돼요. 주택 분양 계약을 했어요. 계약한 건 앞으로 뭐요? 계약대로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채권은 뭐 하면? 갑이 병한테 채권 양도하면 더 이상 뭐 줄 게 없다고. 그죠? 그래서 채권 행위는 가장 쉽게 표현할게요. 약속. 채권에 약속한 거야. 물권 행위는 이행한 거라고. 채권 행위 뭐 한 거고요? 약속이 물권 행위 뭐 한 거야? 이행한 거야. 약속했으면 아직도 이행해야 될 거 아니야?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행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자, 자판기에도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있다는 얘기지. 채권에 있는 것은 어디예요? 자판기 불.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 거기 무슨 행위가 있는 거야? 채권 행위. 돈 다 지금 불이 딱 들어오잖아. 약속했지? 그럼 이제 누르지? 선생님 누르지? 그럼 물권 행위 있는 곳이 어디야? 그래, 컵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뭐야? 물권 행위가 있는 거야. 나 돈 다 줬어. 눌렀어. 안 나와. 부셔버리려니. 어떻게 돼요? 물권 행위 이행을 안 했잖아. 이행 안 했잖아. 그럼 문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채권 행위는 뭐고 약속이고 물권 행위는 예. 근데 이 채권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어? 그럼 물권 행위는 다른 말로 표현해야 돼. 처분 행위라고. 그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반대되는 용어를 자꾸 이렇게 벽에 띄워놓고 자꾸 공부하는 요령이야. 반대되는 용어 있지. 딱 두 가지만 적어놓고 바라보란 말이야. 거기다 구구절절 써놓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바라만 봐. 바라볼 견자. 채권 행위 반대말은 뭐고? 물권 행위고 채권 행위는 다른 말로 뭐다? 의무 부담. 물권 행위는 이제 물어보는 거야.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어? 유효. 왜 유효? 이제 다 알아. 569조에 타인 권리 매매는 뭐하다? 유효. 거기 뭐라면 취득해서 약속한 때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하다? 유효. 그러면 타인 권리를 판단 얘기는 예? 처분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아, 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분권 없는 사람이 매매하는 것은 괜찮아. 처분권 거기 밑에 5번에 1번 있지. 5번 문제 1번 있지. 매도인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한 체결된 매매계약 있지.
이게 타인 권리 매매란 말이야. 예? 그럼 타인 권리는 자기 거 아니지? 그럼 처분권이 있어 없어? 그럼 처분권 없는 사람이 매매 채권 행위 있지? 유효 무효? 유효한 거야. 왜? 약속한 때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처분권 없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행위, 물권 행위 하면 용서가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처분권 없는 사람이 3편 채권 행위하는 것은 유효가 되지만 처분권 없는 사람이 2편에 무슨 행위? 물권 행위하는 것은 무효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채권 양도, 채무 면제도 처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자기 채권도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리빗 한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처분권 없는 사람이 준 물권 행위하는 것도 용서가 안 되지. 그럼 이 말을 고쳐봐. 처분권 없는 사람이 의무 부담 해결하는 것은 유효지만 처분권 없는 사람이 죽으려고 뭐 없는 사람이 처분해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연습하면 되잖아. 이렇게 3편 채권 처분권 없는 사람이 3편 채권 행위하는 것은 뭐다? 유효. 처분권 없는 사람이 2편 물권 행위한 것은 무효. 그 채권 행위를 더 멋있는 말이 뭐야? 의무 부담 행위. 물권 행위 주물권 앞에서 뭐라 한다? 처분 행위.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는 뭐하다? 근데 만약에 취득해서 못 넘겨주면 담보 책임. 권리 하자 들어가서 X1 있잖아. 그거 있잖아. 1, 2, 3 있잖아. 예? 담보 책임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의무 부담 행위가 아, 이런 용어구나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위에 메뉴 올라가면 거기 3번에 정답 해설이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4번 있지. 4, 5번에 뭐라고 돼 있어? 물권 행위, 소유권 이전 행위, 제한 물권 설정 행위, 준 물권 행위 있어요? 거기 채권 양도하고 뭐요? 채무 면제 있죠?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그쪽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와 형성권 행사 등은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 그럼 처분 행위 역삼각형, 문제 4번의 의무 부담 행위 역삼각형 서로 반대 표시하면 되잖아.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2편하고 몇 편? 3편을 연상한 말이야. 3편의 채권 행위는 뭐고? 의무 부담 행위고 2편의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용어를 견제하시고요. 그 채권 양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야. 어? 그럼 채권 양도는 뭐다? 준 물권 행위. 자, 4번은 이제 용어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자, 문제 5번은 다음 매매 계약 중 효력이 무효인 것. 요거는 제목 따는 연습을 해야 돼. 제목. 자, 1번 방금 했었죠? 1번 제목은 뭐예요? 응? 그 5번에 1번은 뭐다? 그래요. 타인 권리 매매. 그죠? 569조 가서 한번 꼭 참조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유효. 자, 두 번째, 이미 화재로 멸실된 주택에 체결된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이미라고 했지, 이미. 그럼 뭐야, 그건? 그렇죠. 그럼 뭐다? 원시적 불능. 근데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뭐예요? 이건 535조죠? 이 계약은 뭐다? 효력이 없다. 무효. 자, 3번은 뭐죠? 주택이 계약 체결, 그죠? 아니죠. 매매 목적물 토지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다소 부족하다고 그랬죠? 무슨 책임? 이게 담보 책임인데 사실은 조금 더 고급 용어로 들어가면 요거랑 연관이 있어. 2번 원시적 불능이고요. 아, 3번도 거기 이미 멸실했다고 그랬지. 응? 이것도 원시적 불능인데 이건 이제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이것도 객관적인데 2번은 몽땅 탔다 그래서 전부 불능 이렇게 표현하고 그 3번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말이 일부 불능. 응? 아시겠어요? 이 용어를 한번 자꾸 연습해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이런 유상계약 이건 유효가 되겠지 그죠? 그럼 매매는 유상계약이니까 여기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제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갑시다. 응? 574조로 가고 응? 요거는 몇 조? 계약 체결상 과실자 개체상 아? 몇 조? 535조로 가는 거예요. 담보 책임 맞아. 근데 574조는 몇 조랑 비교하기 위해서 응? 요거랑 비교란 말이야. 그럼 이게 비교되잖아. 그럼 무슨 불능이 다 정리가 돼. 정리해야지 어떡하겠어 앞으로. 그럼 맨날 우리 이것만 하지 마시고 어? 이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535조는 뭐다? 원시적 객관적 전체가 없다. 전부 불능이고 3번은 뭐야? 실제 면적이 다소 뭐다? 부족하거나 이미 멸실한 경우 있다고. 이미 멸실.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과 무슨 불능? 일부 불능. 어? 기억하고 두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야. 예? 기억하시고. 자 그럼 네 번째는 매매 목적물이 주택이 계약 체결 이후 제3자 방어로 멸실됐네. 그럼 4번은 후에 불났으니까 뭐야? 그래 그 후발적 불능이란 말이야.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 무효? 자 후발적 불능을 세 가지 있지.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네? 그리고 매수인 불 그리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래놓고 연습하는 거야 자꾸. 그럼 매도인이 불냈다는 얘기는 위에다가 갑을 매도인이라 한다면 갑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고 을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고 매수인이 불냈다는 얘기는 갑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고 을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고 제3자가 불렸다는 얘기는 갑은 귀가 없다는 얘기고 을도 귀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계약 자체는 전부 다 유효 무효? 유란 말이야. 그 다음지 그 유자 가정 하면 안 되고 그 뒤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다 머릿속에 뭐 해야 돼요?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갑한테 갑이 채권자야 채무자야? 응? 다 채무자지 뭐 여기서 다 불난 거니까 을은 뭐가 되고 채권자가 되는 거니까 연습하면 되잖아. 갑 잘못 있고 채권자 잘못 없으니까 우리 얘가 뭐라 그럴까 갑한테 소유권 달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때 쓰는 얘기가 뭐야? 이건 채무자 잘못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채무 불이행. 아니 얘한테 잘못 있잖아요 채무자. 그건 뭐야? 그건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이다 가잖아. 그럼 채무불이행 들어가가지고 무슨 얘기야 이거? 이행 여지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나라 써야 돼? 네? 이행 불능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없이?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때리고 내 돈 돌려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원위치 완상해보. 자 돈 돌려받을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 받아야 돼요?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 붙여 받아야 돼요? 응? 받은 날 받은 다음 날. 왜? 하루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시험을 낸단 말이야.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더 받아야, 하루 더 받아야지. 그 다음 뭐야? 손해배상 가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누가 불렀어요? 그럼 채무자 잘못 없잖아. 그럼 뭐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아니잖아요. 잘못 있잖아. 그럼 뭐예요? 뭐, 크게 원하는 거 뭐 있겠습니까? 그냥 돈이나 주라. 귀 없는 매도인이 귀책세. 어차피 네가 물건 네가 가져가고 내가 돈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가 물건 사 태워 먹었으니까 돈이나 내놔. 가벼운 돈 뭐야?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금 청구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요, 채무자 목적물 인도 채무는 면제받고 매수인의 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대금 채무는 존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돈 달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대가 손실은 다 누구 거예요? 을 거지 뭐. 이 대가 손실 뭐라 그러는 거야? 위험. 부담은 누가 한다? 을. 을이 누구야? 채권자 부담이다. 값 잘못 있어요? 없어요. 뭐 아니다. 아니다. 대신 값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으니까 갑의 재산권 채무도 면제받고 을의 대금 채무도 면제받죠. 서로 달라할 수 없는 거야. 돈 달라할 수 있어 없어? 대금 청구할 수 없으니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하세요?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가 몇 번 지문에 숨어 있는 거야. 아니 거기 몇 번? 지금 4번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4번. 그럼 4번은 저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그 3자 방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계약은 유효하고, 예? 갑이 을한테 뭐야? 돈 달라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대가 손실 누구 거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저 스토리가 틀이 딱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만 답을 맞지. 여기서만. 아니 여기서만 답을 맞히고 그 뒤에 거 물어보면 또 뭐야?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 그러니까 틀을 맞춰 놓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은 무슨 불능을, 4번은 그래서 맨날 제가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 3자 불 있잖아. 그래서 요건 뭐고, 응? 요건 이행 불능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건 무슨 불능? 요건 여기 이행 불능 있다, 그죠? 그럼 요거는 두 가지는 그래요. 이건 위험 부담이란 말이야.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러면 이거 단어를 보는 순간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쌍무계약하고 채무불이행을 묶으라고. 쌍무계약의 동시 이행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 지체랑 묶어. 쌍무계약의 뭐는? 위험 부담은 채무불이행에 뭘 묶어라? 이행 불능 묶으란 얘기야. 그럼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쌍무계약의 무슨 부담과 채무불이행이 뭐야? 이행 불능 비교되잖아. 아 그러면 뭐하고 뭐를 묶으면? 쌍무계약과 딱 묶으면 계약법은 완성돼. 내 문제 안 틀려. 용어 싸움입니다. 원불 후불 가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5번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변제기 전 목적물 토지 채권을 제3자한테 뭐 했어요? 증여했어. 그럼 첫 번째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야? 교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증여는, 네? 나눠봐야 되겠지. 그죠? 5번 제목은 이중 매매입니다. 무슨 매매? 자, 그래서 5번 얘기를 설명, 5번은 전형적인 문제니까, 아, 요가 좋아서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정리해 놓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설명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자, 10페이지에 9번입니다. 반사회적 무신행위 법률행위 설명 중 옳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목적에서 목적이 뭐가 있죠?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타당성 문제를 낸 거야. 무슨 성? 그래서 적법성과 타당성 중에서 이제 판례 태도를 묻고자 하는 거야. 자, 103조 얘기입니다. 1. 불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면서 그동안에 바친 노력과 비용 등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위자? 위로하고 위로하고 또 장래 생활 대책을 마련해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다. 자, 단절한다는 얘기는 뭐야? 끊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지. 그럼 원위치한다는 얘기지. 좋은 의미죠. 그래서 뭐다? 유효. 따라서 약속한 돈을 줘야 된다. 근데 이거 아니고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첩관계를 유지할 때만 수익권 주는 거고 첩관계 끝나고 나면 도로 내놓으라는 얘기지. 그럼 계속 첫관계 유지하겠다는 얘기지. 첫관계 단절로 간다면 뭐고? 첫관계 단절. 끝내겠다, 끝낼 것을 조건을 주는 경우는 유효고, 첫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면 무효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야. 두 번째,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 잘못된 겁니까? 정상입니까? 근데 뭘 준다고 또 약속을 했어. 근데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관계없이 무효라면 안 되지. 사실대로 증언하려면 그 하루가 깨지죠. 그럼 하루 일당 받고 먹고 사는 일일 노동자라면 하루 일을 못하잖아. 그럼 그 정도의 내용은 뭐예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유효, 넘으면 무효가 되겠다. 근데 이건 키워드가 뭐냐면 사실 증언이기 때문에 급부 많고 적음을 나누는 거야. 근데 이것이 만약에 허위 진술이면 그건 급부가 많고 적음 관계없어. 그건 무조건 뭐다? 그건 무효. 3번, 회사 비용으로 해외 파견돼 연수를 받고 귀국한 근로자는 귀국일부터 일정 기간 가로 묶으세요.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하며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용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규 약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네. 여기에 키워드가 뭘까? 일정 기간이야. 아니 회사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하려면 돈 들어 안 들어? 그 비용만큼 돌아와서 뭐야? 일정 기간은 근무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갔다 오자마자 그냥 내팽개치고 사직해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는 손해가 나니까 손해배상 요구할 거 아니야? 그때면 저쪽에서 뭐야? 이건 신분 행위를 뭐 개인 구속하는 거니까 무료 소송 냈겠지. 근데 키워드는 뭐예요? 일정 기간이야. 그러면 13페이지 가봐. 1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0년간 갑의 조수로서 미용 기술을 배운 을은 갑의 미정원에 취직하면서 평생 동안, 가로 묶어봐요, 무슨 동안? 독립하여 미용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갑과 체결했다. 옳은 것은? 응? 그 어디 뭐야? 3번, 4번 골라야 될 거 아니야? 4번이겠지. 근데 이게 평생 동안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라면 그래요. 그거야. 무슨 계약하면서 야 평생 동안 어쩌게 되는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일정 기간은 그건 유효. 다시 9번으로 돌아가셔서 네 번째,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단어 나왔네.
제가 아까 전에 강박나 못한다. 조문에 충실. 사기, 강박, 110조 있잖아. 그럼 110조 취소 문제이지. 103조 무효. 아니야. 또, 허위 근저당권 설정할 때도 뭐야? 허위. 통정, 허위. 108조 무효지. 103조 무효. 아니야. 다음에 9번에 5번. 이중 매매 있어서요.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자, 등기청구권 콕콕콕콕 찍으세요. 이 등기청구권이 금전 채권입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니지. 이건 특정물 인도 채권이지.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자 취소권 가로묶으세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딱 두 군데야. 이중 매매에서 쓰지 마시고 허위 표시에서 쓴다. 무슨 표시?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제1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물 인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 채권자 취소권 어디서 쓴다? 허위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거기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범위를 초과하는 용어입니다. 이중 매매에서 지금 팔레트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쓰지 마세요. 어디서? 허위 표시. 그래서 9번 문제는 뭐에 가는 것? 팔레 태도 얘기한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